한가한 마을길에. 어? 남순 씨네요. 전용 자전거랍니다. 여기다 뭐 타실 생겨 비르고 보시고. 내가 먼저 가야지. 나 깎아서 못 닦여온 길에. 그 뒤를 남편이 경운기를 타고 출동합니다. 오늘은 감자를 심는 날. 들판에는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밭고랑의 흙도 기름지고 촉촉하게 씨앗 품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심는 감자는 하지 감자입니다. 6월 하지 무렵에 수확되는 그 맛있는 감자지요. 싹이 나온 감자 눈을 구덩이 깊이 묻는 게 비결입니다. 감자가 그냥 그런 게 시방 심해야 3월달이 심해야요. 그나저나 남순 씨 손놀림 한번 빠르네요. 허리 한번 펼 틈이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남편은 어쩐지 설렁설렁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허리가 성치 않습니다. 밤이 안 좋지. 함께 할 것을 혼자 한 게 내가 허리 디스크 안 걸렸을 때는 일을 무서워도 안 했었어도. 형님 같은 것도 우리 등짐이고 많이 했어. 사람 손에 달린 거야. 사람이 가서 가꾸고 만져주고 자꾸 이렇게 붙이고. 애기 사람도 애기들을 내가 이뻐하고 이렇게 허야 딸리는 시기로 이게 저 특 이게 작물도 사람이 가서 풀도 매주고 흙도 이렇게 쪄줄 때는 덮어주고 이렇게 만취주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나 이게 작물이나 사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손에 딸리는 것이라. 이놈을 심어서 잘 자라갖고 집이다 걷어들이면 그 재미야. 가시리가 막 이것저것 이 오물욕 좀 싸는 그게 재미야. 그래서 그 재미로지. 근데 농사가 잘못되면 밭에 오기 싫어. 참말이야. 오기 싫어. 재정래이 담아내가 다 버렸어. 그 춘디 심어갖고 진짜 정래미가 떨어지더란 게. 농사도 자식 키우는 것과 매 한 가지. 정성이 반이요. 노력이 또 반입니다. 내가 한 만큼 돌아옵니다. 농사를 통해서 그 이치를 배워온 부부입니다. 저녁 시간 9명 식구가 다 모인 남순 씨네 거실이 왁자합니다. 이렇게 북적거리면서 애들 목소리가 나는 집도 마을에서는 이 집뿐입니다. 너무 안 좋아해도 너무 가구나.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연이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 실력을 한껏 뽐내 보는데요. 우리들은 1학년 어서 어서 자라자. 하지만 아직 어리고 부끄러운 말은 1학년입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데요. 14살 지혜는 남순 씨가 큰딸 대신 키워온 금쪽 같은 외손녀입니다. 맨날 시켜요. 상 차리는 거는 가차하고 젓가락 놓고 그다음에 지혜가 혼자 치우는데 그걸 뒤에서 바쁘잖아. 그다음에 치우는 건 지혜, 설거지는 나. 나 밥을 풀게 되었잖아. 며느리 정아 씨가 저녁상을 차리긴 하지만 사실 반찬들은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자신과 같은 23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애들 낳아준 것도 고마운데 무슨 부엌일을 시키냐는 것이지요. 골판지네. 저 내 거 쌈. 쌈 상추 어딨어? 뒤에. 내 거. 주님 만두 먹을래? 주연이 만두 먹어. 이리 와. 얼른. 야, 점심 좀 먹어. 아유, 나 고마워.
잘라주마. 지훈아! 밥 먹자, 일라. 아, 이쁜 형네. 우리 아들은 손이 없어. 입만 있고. 많이 먹어. 맛있지? 어, 씹어. 엄마가 씹어줄까? 먹어, 얼라. 어이야, 먹어라, 우리 아들. 투성을 부리는 손주에 그걸 어르는 며느리에 3대가 모인 남순신의 저녁 밥상 풍경은 이렇듯 왁자합니다. 우리 삼리도 잘 오겠구만. 공부하는 배우가니 굴이 먹다가 이제 저녁은 함께 먹고 오늘 놀러 안 말씀 우리 재밌지 뭐 이거 한 가족이 이렇게 손자들은 함께 이렇게 산다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힘들어. 이렇게 살다 보면 전기세도 한 달에 50만 40만은 나와. 근데 그 성기 누가 났어? 예? 네가 났어. 나는 안 써. 나는 빨리 빨고. 나는 불 끄면서 일해. 난 전혀 전기 안 써. 절대. 물러. 나는 물 다 쓰자. 모여 보면서. 난 찬물로 샤워해. 자, 네가 하던데. 나는 그래서 전기를 전혀 안 써. 난 봐봐. 찬물이 좀 고등주신이가 다. 난 그래서 뭐 여름에 맛 있어. 전기 여기 쓰잖아. 타박을 해도 끄떡없는 정아 씨입니다. 시어머니가 맺힌 데 없이 그러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엄마나 폴카 한번 해볼까요? 야, 폴카 한번 봐. 오늘 누나들이 형 했잖아. 봐봐. 한번 해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피고, 피고. 하지만